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자주 키우던 바로 트리옵스를 저희 형이 키운다고 여기다 세팅을 했어요. 자, 짜잔.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안에 잘 보면 여기 트리옵스 알들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이 트리옵스는요, 우리나라 논밭에서 많이 이렇게 사진에 보인 것처럼 많이 발견이 되고 농업기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. 우리 트리옵스들이 논을 이제 숨쉬게 해준다 해서 농업이 더 잘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트리옵스 하면은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시몬키는 많이 아실 텐데, 시몬키 말고 짜잔, 풍년새우 알인데요. 이 풍년새우는 여기 아래 거의 한 10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자, 이거를 만약에 키우면은 가루 60cm 어항 그리고 90cm 어항에다 한 캡슐, 바로 이 한 캡슐만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, 제가 오늘 이 풍년새우를 한번 길러볼 거예요. 근데 시몬키는 꼬리에 이런 발색이 없고 생김새 거의 똑같지만, 이 풍년새우는 꼬리에 빨간 색깔 발색이 있고 굉장히 이쁜데요. 풍년새우랑 시몬키의 차이점은 민물과 해수, 이 두 개에 나눠서 바다에 살고 민물에 살고 이 차이점입니다. 저 오늘 이 풍년새우를 우리 트리옵스랑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한번 같이 넣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트리옵스는 저희 형이 잘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겸사겸사 풍년새우를 기르면서 같이 사육을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많다. 와,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알들인 것 같아요. 와, 이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알들을 어떻게 채취했을까요? 우선은 이게 너무 많은 거라 많이는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수십 마리만 나와도 되는데, 이렇게 한 줌만? 한 줌만 해서? 자, 이것만 넣어보자. 자, 저는 여기다가 바로 자, 이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 친구들도 시몬키랑 사육 방법이 똑같아요. 트리옵스랑도 똑같고 먹이는 둘 다 셋 다 크로렐라 먹이면 되는데요. 자, 우선은 크로렐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만나뵈러 갈 겁니다, 곧. 해가지고 우리 이 친구들 부활을 하면은 조만간 또 성장기 영상 올리도록 하고, 시몬키는 알 채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에서 일어나라고 처음에 이렇게 충격을 줘야 돼요. 부활해라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이제 시몬키는 사육 종료 되었고요. 지금 원래 남아있던 이 세 마리도 이제 모두 폐사를 했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소금입니다. 시몬키는 바다 해수염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물을 증발시키니까 소금이 나오고 있죠. 자,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알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소금을 걷어서 버리면 안 돼요. 건조시킨 다음에 알을 채취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.